자, 이번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새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저 이거를 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뭐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단주절 이벤트가 끝나고 좀 지나고 되게 빨리 됐어요. 게임이 초반에 시즌 2로 넘어오고 약간 업데이트가 더뎌서 길게 안 갈 것 같다 싶었는데 업데이트를 되게 빨리빨리 많이 많이 해주십니다. 아주 좋아요. 놀랐습니다. 되게 자주 하네요. 자, 어디 어떤 업데이트 어떤 업데이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나 일단은 스태미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화도 걸어놓고 왕의 전쟁도 걸어놓고 이 걸으면 너무 알아 싸워주니까 너무 좋아. 편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됐고. 뭐가 추가가 됐냐면 제가 업데이트 소식을 글로 보고 지금 접속한 거거든요. 이거 업데이트가 10분 전에 된 거예요. 10분 전에 오늘 10분 전에. 자, 물론 업로드 되면 한참 뒤겠지만 뭐가 됐냐면 진화 계보가 됐습니다. 진화 계보라는 게 생겼죠. 한번 볼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르기 용전사라 불리우며 경계시되는 바이러스 종의 워그레이몬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비겁비열한 행위를 싫어한다 라고 하죠. 자, 준비 중인 건 모르겠고 이걸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능력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공격력, 방어력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냥 메탈그레이몬, 블랙 메탈그레이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니까 구매하고요. 아니, 이러면 이제 세진 거야? 이게 중복이 된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일단 이거 할 거고요. 교체하면은 뭐 그런 거 뭐 나 사후에 나오면 알겠고요. 저도 10분 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 말이 있던데 블랙 어그레이몬이 되게 뭐 최악이다라는 글들이 있는데 제가 블랙 어그레이몬을 까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 단 거지. 블랙 워크레이몬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까서 그걸 보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아,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얘가 쓰레기구나 해서 그렇게 단 거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저는 얘가 최강이었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고 얘가 보면 90년대 군국제 있기 이전부터 주인공이던 녀석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굉장히 좋은 녀석인 건 맞습니다. 능력치도 전체적으로 준수하고요. 무엇보다 스킬의 치명타 주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고 자기 치명타도 잘 때려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진화시키면은 전 단계로 못 돌아갔었는데 이젠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아쉽게도 성장기까지는 갈 수가 없네요. 일단 하나 바꿔줬고요. 데미지가 약간 늘었니? 구분이 안 가는군요. 자, 너도 한번 진화해볼까? 이런 식이야. 보자. 지금 47,760이잖아요. 진화계보를 통해서 진화를 해주시면은 올라갔네. 근데 스킬을 샀을 뿐인데 사용을 안 해도 올라간 상태예요. 아, 다른 것도 한번 사볼까요? 이 녀석 한번 사봐. 올라가. 이게 사면 다 올라가네. 야, 개꿀이다. 스펙은 막 되는데? 다 사 그럼. 다이아 쓸 일도 없었는데 그냥 막 사버리죠 뭐. 너도 진화할까 우리? 궁극체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 스킨이 들어오게 된다. 지금 기본 이미지가 이거고 계속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나 고양이 좋아해. 근데 이거 솔직히 님들 이거 저는 이 게임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 궁극체인 상태를 기본 이미지로 두겠습니다. 좋아. 뭐 딱히 희귀한 디지몬이라고 해서 더 스탯이 높다거나 흔한 디지몬 예를 들면은 우리 공식 개쓰레기인 듀드몬 같은 보시면은 똑같네요. 올라가는 폭은 똑같고요. 예쁜데 일단은 얘가 난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너무 찐따야 블랙 어그레이몬은. 조그레스도 그냥 진화로 되는군. 조그레스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V몬 쪽 있죠. 내가 안 갖고 있어서 여기서는 보기 어려우실 텐데. 이거요? 그렇네요.
조그레스가 되게 다양했지. 난 얘만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게 이 녀석.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이게 뭐 패치가 되면서 이 녀석이 추가가 되면은 패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딱히 진화 조건 같은 게 안 써 있잖아요. 이쪽이 뭐 이쪽에 써놓는 거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스킨 같은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스킨이 없어요. 그냥 스킨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진화 개보로 아예 바뀌어버렸고, 일단 개보상에 추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슬롯이 기본 형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 준비가 되면은 슬롯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이얼 통해 구매를 하면은 능력치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네요. 혹시 설마 오메가몬도 그런 식이냐? 잠깐만, 오메가몬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오메가몬이 없이 잊고 있었는데 얘가 조그레스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지 시즌 1때 조그레스가 황제 드라몬이 그냥 진화로 올라갔거든요. 아니 재료가 들어 아니 재료가 들어가긴 했는데 모든 디지몬이 다 들어갔고 걔가 스팀몬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얘네 조그레스만 특별하게 나오고 실피드몬이나 브이몬 같은 거는 다른 식으로 나오겠죠. 설마 이렇게 됐는데 뭐 얘도 변하고 뭐 가루몬도 변하고 그러면은 둘 다 오메가몬 되는 건데 아니겠지. 이거 설명하려고 잠깐 킨 거고요. 6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6분짜리 영상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근데 추가된 거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저 이번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좋은 걸 하나도 안 주냐? 얘는 좋아. 얘가 끝에 주더라고요. 살펴봤는데 어딨니? 이 녀석인데 이 계란하더라고요. 철갑이 나면은 HP 회복 능력인데 전체 무기 각성 전체를 전부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데미지도 굉장히 준수해요. 가장 낮은 녀석에게 390%의 데미지 거기다 회복. 여기는 방어형 디지몬의 2배 데미지. 굉장히 강력하죠. 2배 무려. 드라몬의 갑주는 자신의 흡혈 확률과 컨트롤 확률 감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보니까 내가 할 게 없잖아. 이거 업데이트 되면서 이벤트도 하나 뽑아주지 설명할 게 없잖아 이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스킨 목록으로 있던 게 이제 진화 개보로 변형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지몬 내가 얘기를 하면 되겠네. 나는 블랙 어그레이몬 같은 것보다 메탈 그레이몬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제 블랙 메탈 그레이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인을 그래 난 블랙 어그레이몬 써야겠지 인간적으로. 이건 되게 좋다고 봐요. 자, 이거 좋아하는 거를 업데이트 카페 글을 읽어봤는데 업데이트 소개 글을 제가 좋아하는 외형으로 키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샀구나. 검은색 고양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아구몬을 좋아해서 아구몬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시즌 1때도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구몬에서 무슨 피 바캉스 아구몬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사람도 있던데 이 게임에서 아구몬이 튜토리얼에서 그레이몬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아구몬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구몬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 모털몬도 이런 식으로 해두면 어찌됐건 아구몬이 좋아 너무 좋다 그럼 아구몬만 이렇게 키울 수도 있죠. 잘 됐네요. 잘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스킬을 사는 것만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도 되고 될 수 있으면 다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죠. 나중에 무슨 퍼센트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특별한 스킬도 나온다는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뭐 나중 가서 봐야 알 거고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딱히 님들하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할 말이 없는데? 자 뭐 또 있나 내가 볼 거? 모처럼 켰는데 내가 가끔 키는 건데 어떻게 이번 업데이트 되고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소개할 게 있나? 킬 때 한 번에 켜야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저기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